안녕하세요. 크롤링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청한 후 크롤링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HTML에 대한 사전 지식을 기초 수준으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링크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하시기 권장합니다. 또한 크롤링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 링크의 작업을 먼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크롤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크롤링에 대해 소개한 후 직접 멜론 차트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롤링으로 인해 생기는 기대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롤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입니다. 크롤링은 구글에 검색해 보게 되면 웹페이지에 널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추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크롤링은 웹페이지 상에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는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구조를 잡는 HTML, 디자인을 하는 CSS, 사용자와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신다면 어느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더라도 F12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오른쪽과 같이 개발자 모드가 켜지면서 이세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HTML을 참고해서 해당 웹 크롤러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웹 크롤링을 원리입니다. 네, 이각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HTML 웹페이지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또한 헤드 웹페이지의 정보 문서에서 사용할 외부 파일들을 링크할 때 사용합니다. 바디 브라우저에 실제 표시되는 내용을 뜻합니다. 또한 타이틀 문서 제목을 말합니다. 메타, 문자 인코딩 및 문서 키워드 요약 정보를 말합니다. DIV와 스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콘텐츠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 묶어야 할때 사용합니다. 또한 A는 앵커,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연결할 하이퍼링크를 뜻합니다. 네, 이제 크롤링의 대표 라이브러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는 HTML 문서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패키지로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URLive 패키지보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뷰티풀 스프는 HTML의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할 때 유용한 패키지로 CSS 셀렉터를 이용하여 특정 요소에 접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니엄은 무언가를 입력하거나 클릭하는 웹페이지에 내에서 비동기적 콘텐츠를 추출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로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웹 드라이버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느리고 코드 구현 시 셀레니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리퀘스트는 전의 설명과 동일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문법을 사용하여 다루기 쉬우면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리퀘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방법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리퀘스트 라이벌을 임포트하여 가져와 주시고 가져올 URL을 입력해 줍니다. 그후 리퀘스트 get 함수를 사용하여 URL에서 얻어진 HTML 자료를 받아오고 잘 받아졌는지 status 코드를 함수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이제 이 HTML 문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냅니다. 다음은 셀레니움입니다. 셀레니움은 무엇을 입력하거나 특정 버튼을 눌러
특정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대신 컴퓨터가 할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로 주로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 크롬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웹 정보를 크롤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셀레니움도 리퀘스트와 동일하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 방법은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한 후웹 드라이버를 실행시키고 웹 드라이버의 주소를 get 함수를 이용하여 불러오고 find element by express의 웹에서 찾은 태그를 이용해서 변수를 저장 후 값을 읽어오는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셀레니움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웹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직접 웹 페이지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을 기다리는 슬립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습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뷰티풀 스프입니다. 뷰티풀 스프는 복잡한 HTML 문서를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파싱이라는 작업을 활용합니다. 설치 역시 위와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은 import 역시 동일하고 위에서 배운 리퀘스트를 이용하여 HTML 자료를 받아오고 잘 정리된 형태로 변환 후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크롤링을 하기 위한 주요 세 가지 패키지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이제 직접 멜론 차트를 크롤링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앞에서 알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세팅을 해주셨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합니다. 그후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된 경로를 입력해 주시고 크롬 드라이버를 저장합니다. 그후 이제 크롤링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저장할 변수들을 선언한 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수집할, 크롤링 할 사이트 주소를 URL에 저장 후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뷰티풀 스프를 이용하여 이 HTML을 보기 쉬운 형태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웹 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올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멜론 차트를 크롤링할 것이기 때문에 멜론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른쪽에 이 버튼을 클릭 후 이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개발자 도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같은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페이지의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이 버튼을 클릭하여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수집할 거기 때문에 이 버튼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 이 버튼을 저희가 이제 이 버튼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아까 여기 보였다시피 적혀 있는 대로 동일하게 입력한 후 이런 형태로 입력해 주셔서 곡을 이제 한 곡씩 버튼에 대한 정보를 인포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포 리스트에 저장된 정보들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런 버튼 클래스를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은 클릭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데요. 클릭을 실행시킨 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후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수집할 태그 정보들을 뽑아내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송네임 공명을 수집할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작업을 통해서 한번 보면 송네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 정보와 곡 정보를 받아서 리스트에 저장하고 추가로 아티스트와 여러 정보들을 동일하게 뽑아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가수 정보도 가수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 정보를 또 가져와서 저장한 후 저희가 클릭을 통해서 들어가 줍니다. 근데 제가 그 PP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슬립 함수를 실행해야 그 페이지 로딩하는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들어간 후 예를 들어 인기도를 저희가 얻고 싶다면 여기서 이런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얻어서 가져오게 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코드가 다 작성되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백 함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백 함수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접속하게 되셨을 텐데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저희가 이렇게 반복문을 돌았을 때 다시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크롬 멜론 화면이 열리고 페이지가 로딩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이 크롬 드라이버를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튼이 클릭된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누른 게 아니라 이 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각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저희가 코드 작성한 코드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략 50개 정도를 수집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곡 하나만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곡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수집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이렇게 저장 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첫 곡을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요. 네. 공명부터 해가지고 댓글까지 잘 수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들 잘 실습을 따라하고 잘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습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크롤링을 알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든지, 어디 있든, 어느 사이트에 있든,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가 있을 텐데, 자신의 개성에 맞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인터넷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채굴한다는 느낌으로 좋은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크롤링을 이용해서 좋은 데이터들을 직접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